쌤이 다시 간다 세 번째 지금 인천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테나게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했던 아이가 있는데 다리 잘린 게 연희를 보러 갑니다. 연희는 한국에서 입양처를 열심히 찾아봤지만 입양 신청자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크기도 중대형견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다리가 하나가 잘려있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입양 신청자가 없었어요. 결국 한국에서는 찾지 못했고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우리가 품어주진 못했지만 또 제가 품어주진 못했지만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곳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 처음에 입양 신청 됐다고 해서 되게 기뻤는데 더 기뻤어요. 저뿐만 아니라 또 연희를 구조하고 보호했던 학사모에서도 정말 다 확인을 했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요. 와, 난 내가 이런 데 살고 싶다, 연희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가게 돼서 한번 인사는 하러 가야죠. 연희가 오늘 하와이로 출국하는 날입니다. 네. 연희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연희는 지금 저희가 다리도 처음에 다리가 잘린 상태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 다 아물었는데 문제는 뼈가 튀어나와서 아물어있는 상태라서 VIP 동물병원이 정말 잘 도와주셔서 수술도 무료로 이 뼈를 깎고 다시 피부를 덮는 수술을 도와주셨었고요. 그 뒤로 의족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그때는 애기였고 이제 성장을 하고 의족이 남아있는 전지가 너무 짧았었어서 의족에는 아주 편하게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은 세 발로 잘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다음 문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요. 사람만 보면 막 도망가고 너무 무서워하고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았던 아이가 그래도 이 학사모에서 임시보호해 주신 이모님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입양 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하와이로 가는 곳은 마당도 엄청 넓고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서 입양 못 간 아이들을 많이 데려가셨어요. 벌써 정말 좋으신 분인데 연희가 다른 강아지 친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람보다 강아지 친구를 좋아해서 그곳에서 좀 더 편하게 뛰어놀고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희의 상태를 보면 걷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고 하지만 사람은 아는 사람 이외에는 조금은 두려워하는 게 있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고 건강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학사모 차성경 대표님이잖아요. 맞아요. 네. 학사모 뜻이 뭐였죠, 그게? 학대견을 돕는 사람들의 모임. 항상 좋은 일 진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언도 많이 얻고.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연희가 우리 연희 구조한 지가 461일 됐어요. 461일. 네, 461일째 오늘 이제 하와이로 떠나는 거예요. 입양자분이 진짜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또 연희 하와이에 도착하면 또 우리 연희 입양자분이 또 전용 비행기가 경비행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경비행기로 이제 연희를 데려 오실 거고 안전하게 연희 집까지 가서 집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연희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연희. 잊어버릴 거예요. 저렇게 지금 졸잖아요. 네. 진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원래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좀 좋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본 연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아니라 이제 핵핵이 나오죠. 핵핵거리고 훨씬 더 스트레스 시그널이 나오는데 아까 또 우리 PD님이 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 애들 힘들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연희 15년 이상 더 살 건데 그렇죠. 이 10시간 고생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맞아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한꺼번에 다 보상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죠. 처음에 저한테 메일이 왔었고 그리고 학사모로 제가 막 급해서 이렇게 왔어요 하면서 막 연락드렸고 학사모에서도 사실 아 그래도 괜찮은 분인지 한번 봐야 된다. 맞아요. 환경이 괜찮은지 봐야 된다. 맞아. 왜냐면 강아지들이 많이 조금 살고 있으니까 10마리 이상이 살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걱정했거든요. 근데 알면 알게 될수록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우리 에리넌 거기서도 두 마리를 입양해 가셨기 맞아요. 때문에 연희가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다른 아이도 벌써 데리고 가셨고 대화 나눠보면서 내가 연희 보내도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을 보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 너무 자유로운 곳이죠 뭐. 겁 많고 이런 친구들한텐 최고의 환경이죠.
진짜 잘 지낼 것 같아. 할 수 있지? 눈치 보는 거 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못 품어줘서 조금은 미안하지만 정말 너의 견생은 이제 지금까지 고생한 거에 비해 다 보상받을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여기다 다 놓고 가. 다 잊어도 돼. 가서 행복하게 살아. 맞아. 지금 하와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서 지금 갔다 오면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연희 입양하실 분이랑 학사모에서 화물로 보내기로 해서 지금 이제 여객터미널에서 화물터미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칸은 비슷해요. 사람이 같이 가든 아니면 화물로 가든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드나드 오픈한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네. 하나 둘 셋. 이쁘라. 무섭지? 잘 지내, 우리 친구들이랑. 몇 시간 뒤에 잘 있다고 사진 올게. 여기서 연희가 제일 의젓한 것 같은데? 얘가 제일 의젓해. 잘가 연희. 잘 살아라. 아이고 좀 무섭겠다. 아 근데 부드럽게 잘하지. 잘가 연희야. 아 나도 괜히 찡하네. 컸다. 네 감사합니다. 울지 마요.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너무 잘됐다.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보고 싶었어 진짜. 가는 거 보고 싶었어. 연희는 잘 갔으니까 저희가 거기서 보내주신 사진이나 연희 있는 거 있으면은 이 영상 뒤에다 붙여가지고 보여드리면 구독자분들도 되게 마음 놓으실 거예요. 학사모 항상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계속 잘 돕겠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또 연희 이렇게 마지막까지 설쌤이 아니었으면 이 오늘 이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가 연희야.